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정지화면 아닙니다. 한국 여름에 빠질 수 없는 시즌 장마 시즌. 작년까지 발이 젖어도 쪼리 신고 다녔는데 여러분 나 발꼬락 다쳤어. 물 들어가면 안 된대. 자 그래서 오늘은 장마 시즌 내 발을 당당하게 해줄 장화 레인부츠 궁금했던 거 실물 리뷰예요. 영상 보고 장화 꼭 받아가. 이벤트 뒤에 있다고 그거 놓치면 안 돼. 자 그럼 키미픽 무적 장마 시즌들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는 문스타의 810S 마르키 보디입니다. 뭐 이건 작년에 품절 대란이었죠. 네, 저도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한 러버 소재로 신었을 때 편하게 걸을 수 있고 적당히 얄쌍한 쉐입감으로 뽀짝한 느낌이 많이 없어서 부담 없는 스타일. 개인적으로 디자인 포인트는 요 버클 그리고 품번 스타일의 넘버. 요 작은 레터링도 심심치 않은 디자인 포인트가 된다구. 아웃솔에는 미끄럼 방지 챙겨줘서 비 오는 날 자빠질 걱정 없고 2-3cm 정도 굽으로 적당한 키높이 효과까지. 강하지만 꽤나 슬림한 쉐입. 왜 인기 있는지 알겠더라. 다른 컬러웨이들도 나오는데 저는 요 먹먹한 크림과 블랙 화이트 요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얌전한 쉐입감으로 치노 팬츠 입어줘도 예쁠 것 같은데 살짝 롤업해줘도 스타일 좋을 것 같아서 둘 다 추천이요. 그리고 확실히 안 찝찝하려면 반바지죠. 캐주얼한 룩에도 찰떡. Stalkers. 다음은 블런드스톤의 오리지널 510 첼시 부츠입니다. 이미 유명한 방수 부츠죠. 오리지널 라인을 우선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가죽은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안감 더하지 않고 한 겹의 가죽으로 오일을 듬뿍 먹인 가죽이라 방수가 되는겨. 매끈하고 탄탄한 느낌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장화 이런 느낌 많이 없죠. 널찍하지도 얄쌍하지도 않은 딱 적당한 라운드 토의 쉐입으로 담백함과 캐주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기 딱 좋을 첼시 부츠인데 장화인 거지. 발목 부분 밴딩은 적당히 텐션감 있고 앞뒤로 풀탭까지 있어서 신을 때 힘겹지 않아. 그리고 뒤축이 또 탄탄해서 내 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내구성도 좋은 TPU 아웃솔에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챙겨줘서 탄탄하게 오래 신을 수 있고 약 4cm 정도 굽으로 키높이 만땅. 너무 장화 이런 스타일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장화예요. 저는 요 제품 러스틱 브라운이 예뻐서 요걸로 신고 있습니다. 약간 워크웨어 느낌 나는 첼시 부츠라 담백하게 연출해줄 때 치노 팬츠 요런 거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요런 진청이나 생지 느낌의 데님과 매칭해서 캐주얼한 룩에도 활용해주면 예쁠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킨치의 아더 브랜드 미스테이크 프로젝트의 슬로피입니다. 발목까지 안 오는 것도 준비했죠. 약간 트래커즈, 트래킹과 스니커즈를 결합한 그런 디자인. 조심해야 될 건 아더 컬러는 방수가 아니래. 블랙만. 방수 가능한 소가죽 레더 소재로 야들야들 부드러운 질감에 부담스럽지 않게 은은한 광택감 덜어줍니다. 약간 납작 둥그스름하면서 적당히 널찍한 쉐입감으로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꼬모가 생각났어요. 그만큼 얘도 살짝 뽀짝한 느낌. 슈레이스 부분은 트래킹화 느낌이 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스니커지만 끈 부분에 요런 포인트를 주니까 유니크하면서 부담은 없어. 아웃도어 무드의 기본 끈 외에 테리 소재 끈 두 개를 더 주는데 컬러감이 진짜 예뻐서 여름에 포인트용으로 딱 취향에 따라 이제 막 갈아 끼는 거지. 인솔은 푹신푹신하니 착화감 좋았고 아웃솔은 러버솔로 들어가주는데 당연히 방수 가능하고 4cm 쏠쏠한 키높이까지. 평소 입는 루즈한 팬츠, 뭐 반팔 셔츠룩 그런 룩의 귀여운 포인트가 되어주되 장마 발 뽀송할 수 있고 슈레이스 부분도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될 정도라 반바지에 매칭해도 부담없이 귀엽게 코디 가능합니다. Stalkers. 다음은 야세의 스포티 숏 레인부츠입니다. 레인부츠에 살짝 스포티 힙 감성 한 스푼 넣은 느낌? 유연한 듯 적당히 탄탄한 러버 소재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내 발을 잡아주는 느낌 있고 뭔가 푹신푹신한 내부 안감이 좋았어요. 전체적인 쉐입은 적당히 둥글 뭉툭하면서 앞뒤 절개 라인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내가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특히 아웃솔 라인이 운동화 느낌으로 들어가줘서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뭔가 그 밋밋한 장화 이 느낌을 장화! 이렇게 해준 느낌? 적당히 쫀쫀한 입구 밴딩과 뒤축에 힐탭까지 있어서 신고 벗기 무리 없었고 에바 인솔과 접지력 좋은 아웃솔로 착화감까지 안정적이었습니다. 굽은 4cm 정도로 키높이가 아주 야물딱진 편으로 이것보다 살짝 더 긴 버전이 있는데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분은 긴 걸로. 블랙, 크림 둘 다 무난한 컬러웨이로 이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부츠긴 하지만 스포티한 운동화 느낌이 가득해서 반바지에 매치하기 오히려 쉬운 스타일. 긴 바지와 매칭했을 때 살짝 접히는 것도 예쁘지만 쉐입이 매력적이라 모내기 연출도 완전 강추드려요. Stalkers. 다음은 서브 카테고리의 서브 F751 레인부츠입니다. 레인부츠인데 뽀짝한 맛은 요거예요. 맛있다. 적당히 잘 늘어나면서 탄탄한 러버 소재로 발에 감기는 듯한 착화감에 발등 발볼러분들이 신어도 크게 불편은 없을 유연 탄탄함이에요. 앞코 부분이나 뭔가 전체적으로 벌키한 스니커즈 느낌이라 캐주얼한 착장에 되게 잘 어울릴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적당히 탄탄한 발목 밴딩과 힐탭 디테일로 신고 벗기에도 편했고 힐 부분에 발로 신발을 벗기 쉽도록 킥 오프러그. 이거 진짜 세심하더라. 오슬라이트 인솔로 푹신한 착화감이 좋았고 두툼하게 들어가주는 아웃솔에는 미끄럼 방지 기능에 3.5cm 키높이 효과까지. 이건 완전 레인부츠다 라기보다 부츠커즈? 부츠 스니커즈.
부츠까지. 총 3가지 컬러위를 언제나 무난하게 신기 좋은 블랙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콤비 컬러가 이 부츠의 캐주얼함을 좀 강조해주는 듯합니다. 콤비 컬러위는 적당히 캐주얼하지만 깔끔한 룩에 활용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블랙은 캐주얼한 캠퍼스 룩에 활용하기 딱 좋지. Stalkers. 마지막은 로스트 가든 트레통 협업 제품 아우스 하이브리드. 아웃도어 감성에 투박하면서 볼륨감 있는 덧부츠 스타일로 뭔가 오리지널한 맛이 나는 느낌. 토라인부터 어퍼까지는 러버 소재로, 발등부터 입구까지는 기능성 소재로 이 두 다른 소재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어요. 기능성 소재 텐션감이 적당히 탄탄 쫀쫀해서 발을 딱 감싸주는 느낌 좋았고 힐트까지 있어서 신고 벗기도 편했습니다. 뭔가 보기만 해도 든든한 느낌. 듬직하잖아. 4cm 넘는 굽으로 키 높이 효과도 야물딱져요. 보프코어 힙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요건 여자분들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무난한 블랙이 쉽겠지만 저는 브라운의 옐로우 아웃솔. 저 포인트 들어간 브라운 너무 키미치야. 왔어! 아웃도어 느낌이라고 어려워 마세요. 살짝 힙한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고 또 이런 카고 팬츠와 아메카지 감성으로 코디하는 것도 예쁘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곧 다가올 장마 시즌 뽕 빠지게 야물딱지게 신어줄 장화 실물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장화 하나 있으면 괜히 장마 시즌 기다려지는 거 알아요? 비가 퍽 부으면 부을수록 신나. 이 새끼 뭐야? 아무튼 요 기대감은 여러분도 느껴보시라고 오늘 소개한 전 제품 이벤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궁금한 제품들 실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요번 장마 길 거라는데 축축하겠구만.